둥둥 축구리그 왕주왕전 대진추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대한축구협회 박진우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대표자 인사말, 장학증서 및 참가증서 전달실, 대진추첨,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추첨식에 참석하신 네 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최태열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진국 전무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경기분과위원회 이종환 위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초중고리그 운영 부본부장을 맡고 계신 서동필 부본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축구협회 최태열 부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중현 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출장 중에 계셔서 제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리그의 21개 권역에서 192팀이 1758경기의 열띤 경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각 권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각 팀의 지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왕중왕전 대진 추첨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초중고 리그가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은 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남자의 17세, 20세 청소년 월드컵 8강에 이어 올해 여자는 20세 청소년 월드컵 3위, 17세 청소년 월드컵 우승을 하는 등 우리 축구계의 좋은 소식이 많아 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쾌거 뒤에는 여기 계신 현장 지도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좋은 선수를 배출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날씨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3월 말에도 눈이 와서 리그 경기를 연기한 적도 있었고 1, 2월에는 추위로 인해 7, 8월에는 폭염으로 인해 전국대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리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방학 중 전국대회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의견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초중고 리그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형태로 축구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본에 정부에는 주말 리그에 참가하는 학교와 홈 경기를 실시하는 학교에 우선해서 한 곳당 1억 5천만 원씩 지원하여 조명탑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을 약속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200곳씩 5년간 총 1000곳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축구계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초중고 리그를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책임성 있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본에 대한축구협회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이번 왕중왕전에는 모든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희망컨대 11월 13일에 있는 결승전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팀들이 함께 응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중왕전에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독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리그 각 권역별 우승팀에게 자학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팀의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물레중학교, 서울 동대부속중학교, 서울 경신중학교, 경기 통진중학교, 경기 발곡중학교, 경기 화천문원중학교, 경기 수원중학교, 경기 백암중학교, 인천 광성중학교. 이상 호명된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학증서는 대한축구협회 최태열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물레중학교 대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학증서 서울 물레중학교 위팀은 2010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에 참가하여 서울 남부리그에서 1위에 입상하였으며 타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2010년 10월 5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장 조중현 대독 물레중학교 팀에는 장학금 5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부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 동대부속중학교 경신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신중학교 다음은 통진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기 통진중학교 발곡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기 발곡중학교 과천문원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기 과천문원중학교 수원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기 수원중학교 백암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기 백암중학교 광성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인천 광성중학교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념 차량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학증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원 황지중학교, 충남 천안중학교, 경남 연초중학교, 경남 창녕중학교, 부산 신라중학교, 울산 현대중학교, 박성화 축구교실, 경북 안동중학교, 제주 서귀포중학교, 전북 완주중학교, 전남 순천 매산중학교. 이상 호명된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중학교 대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강원 황지중학교 천안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충남 천안중학교 연초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남 연초중학교 창녕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남 창녕중학교 신라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부산 신라중학교 현대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울산 현대중학교
박성화 축구교실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박성화 축구교실. 안동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경북 안동중학교. 서귀포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주 서귀포중 중학교. 완주중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전북 완주중학교. 순천 매산중학교 시상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전남 순천 매산중학교.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활짝 웃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가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참가 증서는 왕주왕전에 출전한 64개 전체 팀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시각 관계상 64개 팀을 대표하여 전국 전북 이리동 중학교의 팀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이리동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증서 수여는 대한축구협회 김진국 전무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가 증서 전북 이리동 중학교. 위팀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0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왕주왕전 대회 권역리그를 대표하여 참가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63개 대표자께서는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출구에 참가 신청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참가증서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대진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추첨의 진행은 중등리그를 담당하는 임정규 대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정규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왕주왕전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 잘 하시고 또 오늘 대진 추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다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대회 규정을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주왕전 대회 기간은 10월 23일 64강전을 시작으로 해서 11월 7일 4강전까지 울주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은 11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40분씩이고 64강부터 8강전까지는 무승부시 바로 승부차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결승은 이제 연장 각 10분씩 진행을 한 후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 바로 또 승부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게 되는 팀은 우리 출전 선수 명단을 권역리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인 KFA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그 대회 어디까지 가실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좀 출력을 해서 경기장에 아침에 운영본부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좀 잊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 가급적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출력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는 7명입니다. 권역리그와 동일하게 7명. 이제 선발 명단 11명, 교체 명단 7명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리그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지도자나 선수는 왕주왕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고는 연계가 되지 않지만 퇴장은 반드시 연계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참가팀에게 원정 숙식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숙박비 30만원, 식비 3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해당 팀 소재지에서
이제 울주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제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선수의 경우는 이제 상급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타 팀으로 단순 전학만 한 경우에는 원소속 팀으로 인정하여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별첨에 들어가 있는 대회 규정 그리고 참가팀 지원금 그 정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별로 다 행정실로 지침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읽어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집행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하시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팀이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규정 설명을 마치고요. 대짐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진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각 권역 1위 그리고 2위 그리고 3위 4위까지가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1위 팀은 보시는 대로 1-1번부터 1-21번까지 다 나와 있고요. 2위는 2-1번부터 2-21번까지 그리고 3위가 17개 팀 4위가 5개 팀입니다. 4위 팀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3, 4위는 같이 3위 그룹에 속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역시 3-1번부터 3-22번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1위 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드 자체가 32강에서 1위 팀끼리 만날 경우의 수를 다 줄였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최대 5팀 정도는 32강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위 팀은 2위 팀과 또는 마지막 한 게임인 3위 팀 과 대진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1위 팀과 3, 4위 팀 경기는 21경기, 2위 팀과 2위 팀 경기는 10경기, 그리고 2위 팀과 3위 팀 경기 1경기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울주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대진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개최지에서 중계방송이 있을 시에는 대진이 다소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진 시간하고 장소가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으니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첨함을 제가 구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 추첨함이 하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1위 추첨함, 2위, 그리고 3, 4위 추첨함 총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추첨 방법은 권역을 우선 추첨하게 됩니다. 권역을 추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리그다 그러면 서울 남부리그의 1위부터 2위, 3위, 4위 다 나오셔가지고 순서대로 추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강전에서 동일 권역에서 같이 64강에 편성이 되면 나중에 추첨한 팀 공은 다시 빼고 다시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리가 한 자리가 남았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동일 권역이라도 그대로 64강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참하신 분들은 저희 대리 추첨은 없고요. 저희 협회에서 대신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진 추첨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첨함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추첨함 개봉하겠습니다. 권역 추첨함 21입니다. 21개의 권역 추첨함입니다. 다음 1위 추첨함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2위 추첨공 다음은 3, 4위 추첨볼 개봉하겠습니다. 네, 추첨볼이 다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역 추첨을 먼저 하겠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이종환 경기위원장께서 먼저 권역을 좀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북 대전리그
전북 대전리그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완주중학교, 전북 이리동중학교, 전북 전주해성중학교, 대전 중리중학교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완주중학교 먼저 1위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전북 완주중학교 1-12번입니다. 완주중학교 1-12번입니다. 다음 이리동중학교 추첨해 주십시오. 네, 전북 이리동중 2-8번입니다. 이리동중 2-8번입니다. 다음 전주해성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해성중학교 3-12번입니다. 3-12번입니다. 아, 저기 지금 64강에서 같은 동일권역, 같은 동일권역으로 권역의 팀이 64강 대신 편성이 됐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추첨보름 빼고 다시 재추첨을 하겠습니다. 전주 해성중학교. 3-17번입니다. 전주 해성중학교 3-17번입니다. 네, 다음 중리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아, 잠시. 자, 지금 제 추첨보를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빼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중리중학교 3-5번입니다. 네, 아까 추첨을 한 3-12번 추첨볼은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흔들어 주세요. 손 넣어서 같이 흔들어 주세요. 다음 권역 계속해서 추첨하겠습니다. 네, 대구 울산 리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중학교, 대구 대륜중학교, 울산 효정중학교 대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현대중학교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하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현대중학교 1-21번입니다. 계속해서 대륜중학교 추첨을 하겠습니다. 대구 대륜중학교 2-1번입니다. 네, 울산 효정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울산 효정중학교 3-20번입니다. 네, 대구 울산 리그 추첨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동필 리그 운영 부본부장께서 권역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남부 리그 추첨하겠습니다. 자, 경기 수원중학교, 경기 삼일중학교, 경기 안성중학교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수원중학교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중학교 1-19번입니다.
계속해서 경기 삼일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기 삼일중학교 2-4번입니다. 경기 안성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안성중학교 3-18번입니다. 네, 경기 남부리그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권역은 경북리그입니다. 경북리그, 경북 안동중학교, 경북 무산중학교, 경북 포철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북 안동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네, 안동중학교 1-20번입니다. 계속해서 무산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북 무산중학교 2-15번입니다. 네, 포철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네, 포철중학교 3-21번입니다. 3-21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계속해서 권역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경기리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광성중학교, 인천 부평동중학교, 인천 만수중학교, 인천 청학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광성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인천 광성중학교 1-14번입니다. 다음 인천 부평동중 추첨하겠습니다. 인천 부평동중 2-11번입니다. 인천 만수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인천 만수중학교 3-7번입니다. 만수중학교 3-7번입니다. 네, 청학중학교 추첨하십시오. 인천 청학중학교 3-2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리그 추첨하도록 하겠는데요. 강원 황지중학교, 육민관중학교, 학성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지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황지중학교 1-18번입니다. 육민관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강원 육민관중학교 2-6번입니다. 강원 학성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강원 학성중학교 3-15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리그 추첨을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중학교 그리고 제주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중학교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1위 하면서 추첨하겠습니다. 서귀포중학교 1-17번입니다. 네, 제주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2-16번입니다. 제주중학교 2-16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충남충북리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중학교, 신평중학교, 논산중학교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천안중학교 1위 함 추첨하겠습니다. 천안중학교 1-10번입니다. 신평중학교 신평중학교 2-13번입니다. 신평중학교 2-13번입니다. 논산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충남 논산중학교 3-6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북부리그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동북중학교, 서울 보인중학교, 서울 광희중학교, 서울 중동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중학교 대표자분 오셨습니까? 그럼 동북중학교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서울 동북중학교 1-4번입니다. 네, 보인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2-12번입니다. 보인중학교 2-1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광희중학교 3위 추첨하면서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광희중학교 3-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중동중학교 3-16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경기 서부리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과천문원중학교, 경기 안산부곡중학교, 경기 광명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문원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1위 함 추첨하겠습니다. 과천문원중학교 1-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안산부곡중학교 2위 함 추첨하겠습니다. 안산부곡중학교 2-5번입니다. 광명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광명중학교 3-19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주리그입니다. 전남 순천 매산중학교,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전남 장흥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매산중학교 1위함 추첨하겠습니다. 전남 순천매산중학교 1-15번입니다. 1-15번입니다. 광양제철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네, 광양제철중학교 2-3번입니다. 네, 전남 장흥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전남 장흥중학교 3-14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동리그 추첨하겠습니다. 경기 벌곡중학교, 경기 풍생중학교, 경기 일동중학교, 경기 이동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벌곡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벌곡중학교 1-9번입니다. 다음 경기 풍생중학교, 풍생중학교 2-21번입니다. 2-21번입니다. 다음 일동중학교부터 하고 이동은 저희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동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일동중학교 3-10번입니다. 일동중학교 3-10번입니다. 네, 이동중학교 추첨은 저희 협회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중학교 3-9번입니다. 3-9번입니다. 자, 동일번역으로 추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이동중학교 재추첨하겠습니다. 경기 이동중학교 3-3번입니다. 이동중학교 3-3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9번은 다시 3위 추첨함에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서부리그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경신중학교, 서울 한양중학교, 서울 장평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경신중학교 먼저 1위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경신중학교 1-8번입니다. 한양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한양중학교 2-14번입니다. 네, 장평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장평중학교 3-9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역은 경기 남동리그입니다. 경기 남동리그 추첨을 하겠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경기 원삼중학교, 경기 대월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먼저 1위함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백암중학교 1-7번입니다. 백암중학교 1-7번입니다. 다음 원삼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기 원삼중학교 2-17번입니다. 대월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3-22번입니다. 3-22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건 계속해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리그, 부산리그 추첨하겠습니다. 부산 신라중학교, 부산 기장중학교, 부산 동래중학교, 부산 부산진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 신라중학교 1위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라중학교 1-16번입니다. 기장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부산 기장중학교 2-2번입니다. 동래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네, 부산 동래중학교 3-8번입니다. 부산진중 추첨하겠습니다. 부산진중학교 3-13번입니다. 3-13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건역 추첨하겠습니다. 경남중부리그, 경남중부리그 추첨하겠습니다. 경남 창령중학교, 경남 마산중앙중학교 대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위 경남 창령중학교부터 추첨하겠습니다. 경남 창령중학교 1-11번입니다. 네, 마산중앙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남 마산중앙중학교 2-7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남부리그입니다. 서울 남부리그, 서울 물레중학교, 서울 목동중학교, 서울 구로중학교 대표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물레중학교 1위항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네, 서울 물레중학교 1-3번입니다. 목동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목동중학교 2-20번입니다. 구로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구로중학교 3-12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 추첨하겠습니다. 서울 동부리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부중, 서울 용마중, 서울 공릉중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대부중 1위 안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대부중 1-5번입니다. 용마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네, 서울 용마중학교 2-9번입니다. 네, 공릉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자, 서울 공릉중학교 공릉중학교 3-4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첨하겠습니다. 대구 울산 클럽리그 권역 추첨을 하겠습니다. 박성화 축구교실 HTHFC 대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축구교실 대표자분께서 추첨을 하시고 2위는 저희 주최 측에서 하겠습니다. 네, 박성화 축구교실 1-13번입니다. 네, 2위 추첨 진행을 하겠습니다. HTHFC 2-18번입니다. 네, 계속 권역 추첨하겠습니다. 네, 경남 서부리그 추첨하겠습니다. 경남 연초중학교, 경남 진주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남 연초중학교 1위 함 먼저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1-6번입니다. 연초중학교 1-6번입니다. 그럼 경남 진주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중학교 2-19번입니다. 2-19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권역이 하나 남았습니다. 경기 북서리그인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북서리그, 경기 통진중학교, 경기 능곡중학교, 경기 백마중학교 대표자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통진중학교 먼저 추첨 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통진중학교 1-1번입니다. 계속해서 능곡중학교 확인하겠습니다. 능곡중학교 2-10번입니다. 다음 백마중학교 추첨하겠습니다. 경기 백마중학교 3-11번 추첨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진 추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동중 같은 경우는 전승 우승, 네, 초대 왕중왕전 전승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셨는데 이번 연도 혹시 그 왕중왕전 진출하시면서 부담감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아, 지금 1년 동안 그 부담감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뭐 특히 올해는 좀 선수층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회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감독님들이 그 말씀 들으시면 엄살이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왕중왕전 이제 20여일 정도가 남아 있어요. 네. 이제 권역별 리그도 뭐 작년보다는 좀 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끝나셨고 왕중왕전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대회를 무사히 마친 걸로 만족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환자들 지금 치료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뭐 특히 골키퍼 선수 같은 경우가 뼈가 금가가지고 이번 대회 출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자들 때문에 제일 신경 쓰는 부위는 지금 환자 치료 상태입니다. 예, 이번 대회를 하여튼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그런 그냥 일단은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전년도 뭐 왕중왕전 초대 챔피언인데 진짜 누가 안 돼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질문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전년도 챔피언으로서 보시기에 올해
이리동중 작년에 저희 우승하셨는데 올해 우승팀을 한번 몇 팀 정도 후보를 좀 꼽으시죠? 뭐 아무래도 뭐 울산 현대라든가 광성, 뭐 동북, 뭐 그런 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작년도 챔피언으로서의 올해 왕주왕전 임하는 각오한 말씀 해주시죠. 선수들도 그렇지만 저도 일단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로서는 일단 있는 선수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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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북중학교 김재신 감독님 오늘 그 조추첨에서 그 어디죠? 공릉중하고 오게 됐죠. 같은 네. 서울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네. 어떠세요? 오늘 조추첨 결과 만족하시나요? 글쎄 뭐 어느 팀이랑 해도 만족한 건 없고요. 근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저 게임을 방심하지 않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해 있는 북부 서울 북부 권역 같은 경우는 동북중학교, 광희중학교, 중동중, 보인중 이 말만 하면은 그 다 알만한 팀들이고 전국대회 출전하면 항상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팀 중에서 1위를 해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 왕중왕전 임하는 그 각오들이 각오와 남다르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번 권역 그 1위를 목표로 그 사실은 8월 달에 있었던 추계 연맹전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2위로 마쳤고 이제 그 9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1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1위가 됐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작년에는 좀 골키퍼가 부상당하고 그래서 좀 16강에서 아쉽게도 이제 지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떤 그런 서울팀의 자존심을 걸고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권역별 리그 끝나고 다시 왕주왕전을 준비를 하실 텐데 특별하게 뭐 선수들한테 주문하시거나 뭐 그런 사항들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이제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들어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타 지역으로도 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끝나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이들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준비시키기가 어려운데 어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유종의 미를 걷기를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전술훈련이라든지 체력훈련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인터뷰했던 이리동중 한상진 감독님 꼽으시기에 우승 후보 중 한 명을 동북중학교로 꼽았단 말이에요. 네. 그 동북중학교가 감독님으로 보시기에 네. 같은 권역별의 강팀들도 많았지만 네. 이 팀은 좀 강력한 좀 우승 후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팀입니다. 확실히 그 프로 산하 팀 중에서 뭐 지금 포철중학교라든지 현대 울산 현대중학교 뭐 광성중학교 이런 프로 산하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팀들이 좀 가장 우승에 근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중왕전에 이번에 가고 말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작년에 좀 아쉽게 우리가 포기 아닌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좀 동북중학교 어떤 그 전통의 명성에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